한국 시간으로 4월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트로피카나 필드에는 낯익은 얼굴이 눈에 띄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팀 연습 시간이었는데 타격 훈련하던 이정우 선수가 그를 발견하고 반갑게 다가가 인사합니다. 바로 피츠버그 파일리치의 심준석 선수였습니다. 피츠버그 훈련장이 플로리다 브래든턴에 위치해 있는 터라 심준석 선수는 훈련 마친 후 이정우 선수의 초대로 트로피카나 필드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이정우 선수의 타격 훈련을 지켜보던 심준석 선수 옆에는 블레이크 스넬이 야구장을 찾은 지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정우 선수가 배팅 후 심준석 선수에게 다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자 그 모습을 보던 스넬이 궁금했는지 이정우 선수에게 다가갔고 이정우 선수의 통역 한동희 씨가 심준석 선수에 대해 설명하자 같이 사진을 찍자고 제안합니다. 그때 이정우 선수가 심준석에게 특별한 경험을 해주고자 자신은 빠지고 둘이 먼저 찍으라고 하니 스넬은 한국어로 같이 라고 말하며 포즈를 취합니다. 이정우 선수를 보러 왔다가 대투수 블레이크 스넬과 사진을 찍게 된 심준석 선수는 기쁜 표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심준석 선수는 현재 재활 중이고 몸 상태가 아주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잠깐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츠버그 파이어스 투수 심준석이라고 합니다. 우와. 이정우 선수 보러 오셨는데 네. 어떻게 두 분이 좀 평소에 인연, 친분이 있었어요? 마침 이제 운동 끝나고 주말이기도 하고 이제 온다고 하셔가지고 통역 형이 되게 빅팬이거든요. 정우 형. 아, 네. 아 진짜로? 네. 스윙 되게 이쁘다 막 이제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사진 마침 찍었네. 아 그러니까요. 아 사진 자꾸 찍으라고 하니까 네. 선수는 선수들끼리 찍어야 된다고 자꾸 거부해가지고 아. 아 좋은 기회였는데. 집 가서 계속 생각날 거예요. 계속 후회할 거예요. 이렇게 또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배를 직접 보니까 좀 어때요? 메이저리그 무장에서. 되게 멋있기도 하시고 어떻게 또 한편으로는 동기부여도 되죠. 잘 여기서 하고 계시니까 저도 열심히 몸 컨디션 잘 관리하고 잘 실력 보여드려가지고 저도 꼭 여기서 같이 게임하거나 꼭 여기서 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티켓 일단 좋은 걸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꼭 안 다치시고 오래오래 좋은 선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날 트로피카나 필드에는 주말을 맞이해 많은 팬들이 야구장을 찾았고 어김없이 이정우 선수의 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 대학 교수 9년차 또 6년차인 김민정, 유정수 씨와의 만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이영미의 MLB 라이브를 응원하는 두 부부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윤용준, 현정 씨 부부 기억하시나요? 썸타임즈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인데 이번엔 이정우 선수와 이영미의 MLB 라이브를 응원하겠다고 10시간 운전해서 트로피카나 필드에 온 부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기, 대학 동기고요. 네. 저는 텍사스에서 온 김민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온 유정수라고 합니다. 유정수 씨? 네. 이정우 선수 팬이시라고요. 네, 저 아니 공부할 때, 여기서 박사생활 공부할 때부터 저는 그때는 그 당시에 유현진 선수가 뛰고 있어가지고 유현진 선수, 네. 네네. 그래서 한참 위로도 많이 받고 힘이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있을 때만큼은 이제 한국 선수가 오면 응원을 가고 싶어서 챙겨보고 찾아오고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정우 선수가 와서 네. 여기까지 비행기 네. 타고 여기는 이제 동구장이라서 우천 취소된 이유도 없고 그쵸 주말 경기 두 번 다 하고 네. 그 다음 텍사스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서 네. 아직 초반이라서 기복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물론 적응도 힘들고 그 다음에 뭐 가족분들도 서포트를 해주는 만큼 고생도 하고 팀에 대한 기여도 자신에 대한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몸 건강하게 시즌 길기 때문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네. 사실은 막 처음에 미국으로 오면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들 하셨는데 역시나 너무 잘 하고 있어서 그리고 늘 기복 없으니까 팬 서비스도 늘 잘 해주시고 이렇게 안 다치고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저희 썸타임즈 구독자라고 들었는데 네. 언제부터 구독하셨어요? 최근에 여기 친구분께서 꼭 한번. 찐 기자님이 한 분 계시다 그래가지고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다 챙겨보고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어서 네. 너무 고맙습니다.
혹시 저한테 궁금한 거 없으셨어요? 미국에서 저도 일을 해봐서 알지만 네.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미국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수도 있고 네. 차별당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지금까지는 무시당한 적이 없었어요. 무시당한 적 없었고 차별당한 적도 없었고 이 취재 환경에서도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단지 어려운 거는 워낙 장기로 있고 또 이렇게 이동하는 거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이제 나이가 있어서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곧 다음 주면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기자님의 최종 목표는 뭐가 될까요? 저는 현장에서 은퇴하는 거. 너무 멋있습니다. 네, 나이가 지금도 있지만 들어서도 이렇게 필드 취재하면서 은퇴하는 게 목표입니다. 박수 한 번. 네,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즐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항상 위안을 얻고 하니까 그거 보이지 않더라도 들리지 않더라도 항상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이정우 선수 몸 건강히 시즌 마지막까지 잘 치르시길 바라고 어디에 계시든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저는 올랜도 살고 있는 장상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산 그 뒤에 뒷모습도 한번 보여주세요. 작년에 미국으로 와서 네, 원래 키움 팬이었고 11년도부터 키움 팬이었고 계속 응원을 해왔어서 네. 여기 올해 딱 한 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되게 초반에 확 올라갔다가 타율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헛스윙이 많이 없어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시즌이라 조금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겠지만 한국에서처럼 분명히 극복하고 좋은 모습으로 슈퍼스타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날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와 템파베이의 양팀의 선발 투수는 로건 웹과 라이언 페피어시였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1회 선두 타자로 나서 초구 스트라이크를 지켜본 후 2구째 몸쪽 슬라이더에 파울을 기록합니다. 3구째 바깥쪽 86.4마일의 체인지업을 때렸지만 이 타구는 유격수 땅볼이 됩니다. 1대0으로 앞선 3회 1사 주저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이정우 선수는 페피엇을 상대로 원볼 투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4구째 바깥쪽 높은 96.1마일의 포심 패스트볼에 헛스윙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가 2대1로 앞선 가운데 5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이정우 선수는 페피엇의 초구 볼을 지켜본 뒤 2구째 88.8마일의 몸쪽 낮은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우측 깊숙한 곳으로 향하는 2루타를 터뜨렸습니다. 타구 속도가 106.5마일에 달하는 장타이고 최근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한 순간입니다. 이정우 선수는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우중얼 2점 홈런이 터지면서 두 경기 연속 득점을 올렸습니다. 스코어는 4대1로 벌어집니다. 샌프란시스코가 7대1로 앞선 상황에서 6회 1사 2-3루 찬스 때 타석에 들어선 이정우 선수는 바뀐 투수인 크리스 데반스키의 볼을 골라낸 다음 2구째 바깥쪽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쳤지만 유격수 직선타가 되면서 미처 기로하지 못한 2루 주자 패트릭 베일리마저 아웃돼 이닝이 종료됩니다. 이정우 선수는 10대1로 크게 앞선 8회 1사 2루에서 마지막 타석을 맞이합니다. 이날 템파베이는 마지막 투수로 포수인 벤 로트벳을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투볼 원스트라이크 유리한 카운트에서 4구째 높은 83.2마일의 포심 패스트볼을 공략했지만 1루수 땅볼로 물러났고 2루에 있던 베일리는 3루 베이스를 밟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템파베이를 11대2로 꺾고 전날의 패배를 설욕했습니다. 오늘은 타선이 대폭발했습니다. 1회부터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웨이드 주니어가 좌전 안타로 출루한 가운데 마이클 콤포토가 1타점 선제 2루타를 날립니다. 4회부터는 타선에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2사 후 에스트라다의 좌월 역전 솔로포를 시작으로 5회 이정우 선수의 2루타와 웨이드 주니어가 트럼포를 터뜨렸고 6회 본래 3개로 무사 만루 기회가 주어진 가운데 마이크 야스트렘스키가 2타점 우전 적시타, 베일리가 1타점 인정 2루타를 터뜨리며 승기를 가져옵니다.
7회에는 1사 후 호르헤 솔레어의 중어 솔로포가 에스트라다가 좌월 트럼프를 터뜨리며 승부에 방점을 찍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매체푸먼의 우월 솔로포로 더 격차를 벌리면서 템파베이를 11대 2로 대파합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의 로건 웹은 7이닝 6피안타 1볼넷 4탈 삼진 1실점으로 호투를 펼쳤는데요. 이 승리가 올 시즌 첫 승입니다. 템파베이의 라이언 페피엇은 5이닝 5피안타 2피 홈런 1볼넷 6탈 삼진 4실점으로 시즌 2패를 떠안았습니다. 올 시즌 첫 승을 거둔 로건 웹과 경기 후 클럽하우스에서 만났습니다. 로건 웹은 7회 말 마운드에 올라 커티스 미드에게 내야 안타를 허용했는데 와일드 피치가 나오면서 커티스 미드가 2루로 향하고 호세 시리가 볼넷을 얻어 출루하며 실점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밥 멜빈 감독이 마운드로 향하는데 투수 교체가 아닌 잠시 로건 웹과 대화를 나누고 다시 더그아웃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로건 웹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Yeah, it felt good. I thought two-seam was really something I could rely on, especially getting ahead early in counts. Somewhat aggressive team, and yesterday they were kind of being patient, so kind of the game plan was try to get ahead with two seams, and if we can do that, they're going to try to be patient, and it worked for a lot of the game. You know, I think they started swinging a little bit more towards the end, but I thought, you know, for the most part, I felt really good with how my stuff was moving. I think for a couple of innings, the slider was a little off, but you know, I think it was a, kind of a quick fix, so. Overall, pretty good. Boys are swinging it today. You know, they've been grinding, man. It's early in the season. You can't get too down on yourself, and these guys haven't done that once. So it's good to see them, you know, finally get some reassurance. It's gonna be all right. I know he kind of said, if I don't point, I'm gonna talk to you and give you a chance. And I thought I was out, and I probably said some cuss words as he was walking out. But no, I wasn't mad at him. Just wanted to finish the inning, and he said, "Do you want it?" I said, "F yeah, I want it. I'd love to stay in this game." And he was like, "All right, let's do this," and walked away, and that was it. So, you know, it's awesome to have him show that confidence in me to be able to finish that, and happy I was able to do that. Would you ever answer no to that question? No, no, I don't think so. If I ever answer no, I probably shouldn't be playing this game anymore. I think the changeups are going to get better. I think there's still some inconsistency with it a little bit, but I feel really good with that pitch. I think I feel really good with my slider. It's why I felt the best since in a couple of years, to be honest with you. And, that's been good. So, yeah, just kind of getting the rhythm. I'm not making many people miss the ball, but you know, I think that's kind of my the way I pitch, so I think, you know, strikeouts will come, but it's good to have efficient innings, be able to go out there and throw seven. Well, I mean, certainly the homers help, and, you know, scoring first in the first inning, that was big for us too, and then to be able to add on and, you know, especially in the middle innings, guys on base, we got some big hits, hit some home runs, so it's a much better feeling today for sure. I didn't want, you know what, I was going to give him one more guy. I don't want to give up his run, somebody else to give up his runs. Not that he was going to give him up, but I was going to give him one more hitter if he wanted it. He did. So, you know, good solid seven innings out of him in a game where, you know, guys like him pitch well in a game that we needed. Yeah, I look, we had maybe a few of those. So it's just a matter of time with him. I said before the season, I thought this was kind of the year that he could potentially step up and be an all-star. And I still think that. So there's a lot in there, as you can see. It's power, it's speed, it's, you know, hitting the ball the other way. There's just a lot of great things he does and plays good defense for us. So he's, you know, it's nice to be able to get a really big game like that. I'll take either. And a lot of them, the timely hits are the home runs. I think, you know, the home run thing was kind of festering here for a little bit. And as you see, we have plenty of guys that can hit the ball in the ballpark. Probably overall, because I think the one game that we had a big lead like that, it got out of control a little bit, and we had to bring Duvall into a game that we didn't want to bring him into. So, yeah, probably overall.